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 방랑자인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능봉산에 가실래요? 저를 따라오세요. 능봉역에서 출발하여 능봉산 정상을 거쳐 목수역까지 갈 것입니다. 능봉역 1번 출구로 나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옆길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길로 해서 초원빌라 그린빌라까지 갑니다. 샛길로 올라갑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능봉산 정상인 팔각정이 나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강북 강변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달맞이 근린공원 앞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수역까지 도착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능봉산역 1번 출구를 찾아갑니다. 1번 출구 나가는 곳에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 끝에서 좌회전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보입니다. 충전소 옆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곳이 충전소이고 그 옆길을 걸어갑니다. 좌측 철길로 기차가 지나갑니다. 끝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두 갈래 길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바닥에 능봉산 글씨를 보고 좌회전합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개나리 그림이 그려진 벽화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저 앞에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멋진 야경이 나타납니다. 밑으로 기차가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집니다. 조금만 오르면 제일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잠깐 쉬면서 야경을 감상합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입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곳이 화장실입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중간에서 보는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예쁜 꽃길이 나옵니다. 꽃길을 오르다 보면 제이전 망대가 나옵니다. 제이전 망대에서 보는 야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동부간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용비교가 보이고 저 멀리 주홍색의 성수대교가 보입니다. 한강과 중랑천, 저 멀리 파란색의 동호대교가 보입니다. 밑으로 지나가는 불 켜진 기차의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호젓한 오솔길이 나옵니다. 마침내 용봉산 정상인 팔각정이 나옵니다. 밝은 조명에 비춰지는 팔각정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팔각정에 올라보겠습니다. 계단이 낮아서 머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히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야경이 환상적입니다. 내려갈 때도 머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팔각정과 서울의 야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연인들은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남산타워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과 연인들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연인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쪽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대 크기를 내려갑니다. 금호 빗물 펌프장 이정표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포젓한 나무대 크기를 내려갑니다. 금호 빗물 펌프장 이정표를 따라 내려갑니다. 아주 한적한 숲속길입니다. 서울숲 남산길 이정표를 따라 내려갑니다. 두 개의 정자가 있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보는 야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다 내려오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쪽은 용비교를 건너서 서울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편은 옥수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옥수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길은 막다른 길로서 아주 위험하니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쪽 길로 가셔야 합니다. 데크 길을 따라 쭉 직진합니다. 강변북로를 따라 직진합니다. 신금호역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횡단보도 끝에서 좌회전한 후 직진합니다. 직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쪽은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이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강공원 지하보도 옆길로 갑니다. 이곳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따라 걸으면서 야경을 감상합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옥수역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널 것입니다. 고가다리 아래가 옥수역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갈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 끝에서 우회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다음번에도 멋진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